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찾아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저희 앞쪽에 귀여운 강아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희 강아지들과 함께 정면 한번 보시면서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영화가 내일 개봉이어서 화이팅 포즈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 박상민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영화, 이 훈훈한 영화에 어떻게 이런 최민수 선배나 저 같은 이런 이런 캐릭터 배우들을 초대하셔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내일 개봉이어서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gain, 화이팅.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포토타임 진행하신 뒤에 간단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추운 날 현장에 찾아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영화 혹시 오늘 어떤 영화라고 듣고 오셨는지.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헬로비너스고요. 일단 반려견과 관련된 소재로 정말 아름다운 얘기일 것 같아서 예고편 볼 때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둘 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너무 궁금했던 영화고 정말 마음 따뜻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나라님도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도 라임 씨랑 같이 예고편 봤는데 아무래도 이 추운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꼭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바로 개봉인데요. 데일리 어게인 화이팅 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데일리 어게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달려 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꼬마 룰라로 나오셨던 우리 가수 네이리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메이린입니다. 제 이름보다는 꼬마룰라로 또 활동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걸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또 한국에서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일리 어게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앞쪽에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 예고편 보셨으면 기대되는 강아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블랙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어서 리트리버가 제일 눈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내일 개봉인데 데일리 어게인 화이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 어게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주호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강아지 모임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최근에 결혼까지 해가지고요. 네. 강아지 관련된 영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 롯데몰이 이제 반려견이 입장이 불가한다고 그래서 차에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극장에서 제가 오늘 영화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다른 극장에서 와이프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리 여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양도근님과 우리 깜찍한. 네, 천천히 레드카펫처럼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거 다 이 영화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또 안 그래도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워서 근데 아이들이 셋 있는데 요즘 준서가 부쩍 강아지랑 교감을 해요. 그런 시점에 너무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네. 데일리 어게인. 네. 아, 너 빨리 보고 싶네요. 보고 싶지? 보고 싶지? 네.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는 뒷모습도 너무 깜찍한 양동근님 가족이었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기자님들 향해서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잠시 뒤에 있을 토크를 기대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셔서 잠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이크 한번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네. 네, 훈련사님은 저희 영화를 사실 먼저 살짝 보셨는데 어떤 네. 영화로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영화는? 반려견을 키우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키우려고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사실 저는 반려동물 나오는 영화는 잘 보지 않는데 이 영화 보면서는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반려견을 정말 아주 순수하게 바라봤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저희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있는 우리 주인공 네 마리의 강아지 디포 중에 어떤 강아지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두 번째 친구 이름이 뭐였죠? 두 번째 웨스토기 친구가 제일 그냥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도 첼시라고 하는 웨스토기인데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서 네, 저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저 강형욱님을 모셨으니까 조금 특별한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어요? 네, 잠깐 무대 아래로 한 걸음 내려오시면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에 살짝 앉아주실까요, 무대에? 아, 네. 자, 여러분 지금이 포토타임입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들에게 다정하게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마치 진짜 강아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네,
네, 저희 데일리 어게인은 바로 내일 11월 22일에 롯데시네마에서 개봉을 하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예매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 와그닥톡 행사에서 강영우 훈련사님과 함께하는 토크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 손을 흔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 주세요. 네, 저희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 영화 다 같이 볼 건가요? 네. 그래요? 다 표 받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영화 같이 보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려보려고 해요. 아,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네. 네, 저희 해외 활동, 국내 활동 엄청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셀럽시 사회를 찾아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일단 저는 뭐 일단 강현 씨도 먼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영화 지금 옛날에 봤는데 되게 진짜 좋아요. 되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보면서 되게 따뜻해질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에 사실 이 편을 제가 찍었고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들 이 영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 편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엄청난 뉴스를 또 여기서 공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년에 보실 분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헨리님께서 이 데일리 어게인을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친구분들이 이 영화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꼭 뭐 당연히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아니면 뭐 펫 뭐라고요? 이렇게 반려견 펫 이렇게 그냥 강아지들 키우신 분들 되게 공감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말고 이제 진짜 그냥 보면서 되게 좋은 영화예요. 예, 내용도 너무 좋고 예. 네, 근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영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예. 네, 드디어 바로 내일 개봉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베일리 어게인 화이팅 한번 추천만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그럼 다 같이 제가 베일리 어게인 하면은 다들 화이팅 같이 하는 걸로. 예, 근데 목소리 진짜 크게 해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베일리 어게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특별한 사진을 한 장 마지막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 받아주시고 살짝 걸터 앉아주시면은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하고 네, 강아지들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김영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한번 포토타임. 아, 너무 잘생겼다고. 아니, 강아지 옆에 있는데 너무 섹시하다고 지금 막 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크게 해주실까요? 네, 저희 혜민님은 이제 저희 이따 8시부터 시작하는 와그작곡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